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도보 행진을 벌인 데 이어서 오늘은 화상 경마장 피해 당사자들인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국회를 찾아 경마장 제한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른들의 기대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취재했습니다. 단식 농성을 벌여온 세월호 유가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다음 국회로 넘겼습니다. 재연절인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관련 소식 보도하겠습니다. 세월호 지원 업무에 투입됐던 소방구조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다시 진도해역으로 지원을 나가다가 헬기 추락으로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스리뷰에서 중점 보도합니다. 뉴스 혹은 KBS 신임 사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뉴스K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6월 국회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특별법 TF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단식 4일째인 오늘 국회에서 단식을 하던 유가족 중 한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광화문에서도 유가족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경이 잡지도 못하면서 유병원 검거에 매달리는 사이에 인터넷 악성글들이 희생자 가족과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회 농성장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윤인하 PD. 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유가족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병원으로 이송된 유가족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들은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화문에서 농성 중이던 고 이창영 군의 아버지는 전날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단식을 강행하면서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광화문 광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고 정창훈 군의 어머니도 희생자 아이들의 영상을 본 후 흐느끼다 쓰러져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도 급격한 체력 저하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재근 국민대책위 상황실장은 무더운 날씨에 단식을 강행하며 체력이 바닥나 탈수 증세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광화문에서 유가족들 기자회견이 열렸죠. 종교계와 함께 개최한 회견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인사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4.16 범국민 대회에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버스를 타고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대책위의 김병건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하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이 찍은 미공개 영상이 공개돼 이를 지켜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형님 말하셨죠?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잡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진짜 침대는 열릴 것까지 불안이야. 기울 줄을 상상도 못했다. 우리 구명 조끼 꺼냈다. 100일 동안 지켜보는 가운데 유가족들을 유리하게 가족 어떻게 하면 이걸 넘겨올까 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그래 오직하면 참 은근 희망을 가지고 100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절규에 입한 사파트도 하고도 밥을 굶으면 이 자리에 와있겠냐 이제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왜 아이들이 죽어갔는지 진상규명입니다. 단지 그것 하단입니다.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내가 사랑했던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특별법, 무늬만 있는 특별법 필요 없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면 특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을 만난 거죠? 네, 오늘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 시장은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작은 철저한 진상조사라고 말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인 유가족들에게 국민위원회라도 만들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특별법이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다음 국회 언제 열립니까? 네, 여야가 내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간 열리게 됩니다. 어제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여야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팀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취소하고 여야 간사 간의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수사권 및 기소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 부여와 같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모두 백지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전해철 의원은 진상규명 없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여야의 협상 상황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유가족들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인터넷 악성 댓글이 유가족들과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유병헌 검거에 들이는 노력 10분의 1만 검경의 수사력을 투입해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가족들이 스스로 대처하겠다고 하더군요.
네, 현재 가족대책위는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 고 박성호 군의 누나인 박보나 씨는 어제 국회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응원하러 온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례 입학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것처럼 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유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50건의 고소를 했습니다. 박보나 씨는 최근 들어 SNS상에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들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730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권은희 후보가 이번 민주연합 공천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된 데 따른 반응이며 언론의 선거보도 실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실제로 선거전국에서 정당 차원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이른바 기계적 중립만 맞추는 선에서 대다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게 현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 동작과 경기 수원에서 먹고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파동을 겪은 지역인 만큼 안 대표가 당내 입지와 관련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자, 이번 재보선에 임하는 여야 선거 전략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적인 선거 전략은 뭡니까? 네,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우선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비박계 지도부를 뽑아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새누리당은 야당 후보에게 철새 정치인 딱지를 붙이며 자신들은 지역 맞춤형 일꾼을 내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천 파동 이후 전세가 불리해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 정부의 인사 실패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구 후보들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오늘 여야 지도부 역시 선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충남, 민주연합 지도부는 전남 지역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지원을 시작했고요. 오후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형택을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경기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연합의 경우 고전이 예상되는 서울 동작을의 기동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침 의원총회를 기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지역 일꾼론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권은희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윤상현 사무총장이 의혹을 제기했다군요. 네,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된 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를 위증의 아이콘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해온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 오늘은 권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후보의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을 분석했더니 전체의 3분의 1인 33쪽이 표절로 밝혀졌고 이 중 3쪽의 경우 출처와 주석은 물론 개인용 문구까지 통째로 베꼈다는 주장입니다. 윤 사무총장은 연세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표절 확인을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권 후보 측은 수사과정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쓴 논문이어서 표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다만 인용과정에서 실수로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연세대의 조사 결과가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사무총장의 이딴 권은희 때리기는 의혹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권 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아가 권 후보가 국회에 입성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비판에 부정적인 색깔을 칠해두려는 계산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손학규, 김두관 후보에 대한 공세의 키워드는 철새더군요. 새누리당이 철새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윤상현 사무총장은 수원 8달에 출마한 손학규 후보와 김포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과거 지역구와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는 점을 들어 정치 철새라며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오늘은 광주 광산을의 선거사무소를 냈다가 서울 동작을의 전략공천된 기동민 후보에게 폐륜공천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역시 철새 정치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의 경우 1990년 3당 합당 때 야당에서 여당으로 당을 옮겼고 2008년에도 탈당 후 복당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이고 김을동 최고위원 역시 당을 나갔다 돌아온 경력이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다른 당의 철새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민주연합의 대여 공격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친이계인 나경원, 임태희 후보를 타깃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과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당 후보들은 MB의 아바타라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MB의 아바타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들은 4대강 사업 때 4대강 사업을 날치기한, 예산을 날치기한 바로 주역들입니다. 국정조사 대상자들에게 공천을 준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나경원 후보가 2004년 주한 일본대사관의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의 국회의원인지 일본의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동작을 해 새누리당 후보라고도 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보다는 지역구에서의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서울과 수원에서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당대표로서 특정 지역에 상주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후부터 수원에 머무르며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대표. 과거 한나라당을 연상케 하는 천막 당사까지 수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 대표는 한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인사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7인회, 만만회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비선 라인도 모두 정리하십시오. 동작 을과 수원 지역이 재보선의 성패를 가릴 지역인 만큼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대표 경선 패배 후에 당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청원 의원이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가 병문안을 갔더군요. 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의 교육부 장관 지명과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후 일부 언론에서 김무성 대표 모르게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처리했다는 보도를 하는 한편 서청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두고 불화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 대표는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서청원 의원의 병문안을 그제 갔다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면서도 서 최고위원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고마운 말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당시 황우여 전 대표 장관 지명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정성근 후보자 사퇴에 관해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을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 취임 후 당청 갈등과 친박 비박 간 불화를 예상하는 말들이 많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오늘 국회를 찾아 학교 주변에 들어선 화상 경마장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국회를 걸어서 방문한 데 이어 연일 학생들이 거리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1618 선거권 연대라는 청소년 단체가 교육감 선거 참여 등을 요구하며 활동했고,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단체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겪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곽보아 PD가 취재했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배우며 올바르게 자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성장할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회의원들이나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는 국회 기자회견장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성심여중과 성심여고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의 중고등학교 후배들입니다. 학생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학교에서 2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용산 화산경마장의 입점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자 정부 대신 국회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학생들은 위험에 처한 자신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노란 호루라기를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경마장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산 경마장이 들어서기 전 주민들의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학생들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도 오늘 만났지만 새누리당의 이왕구 원내대표는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지난 14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한 청원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 화산경마장은 지난달 28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오늘 금요일엔 경마장을 운영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등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경마장이 아예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학교 앞 거대 도박장의 입장을 막아낼 것이라고, 막아낼 수 있다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세월호 사고를 겪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그제와 어제 1박 2일 동안 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4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한 도보 행진에서 이들은 친구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원고 학생들이 국회에 다녀간 후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단식 중인 유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을 제지당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어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살충제를 뿌린 사건을 비판하며 청소년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만들어진 단체로 두발자유 캠페인, 학생 인권조례 재정 참여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들은 어른들이 각종 사회 문제에서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해 미안해하기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뭐 어른들이 책임을 방기해서라고 말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어른들이 책임을 방기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직접 겪는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 사회가 이들을 성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 지속적인 정부 편향 보도와 대형 오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언론들이 최근에는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진 보도 양태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단원고 학생들의 도보 행진은 다루지 않은 매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적극적인 보도와 소극적인 보도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강신혜 PD가 단원고 학생들 도보 행진에 관한 보도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 40여 명이 학교에서 40km 떨어진 국회의사당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한 방송과 외면한 방송 둘로 양분됐습니다. JTBC와 YTN은 별도 리포트를 제작해 방송했고 KBS와 SBS, 채널A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리포트를 다루며 단원고 학생들의 도보 행진을 소개했습니다. 전혀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는 MBC와 MBN, 뉴스와이, TV조선입니다. 하루 뒤 사정이 바뀝니다. 학생들의 이틀째 도보 행진 소식은 모든 방송사에서 보도됐습니다. 중앙 일간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도보 행진 첫날 소식을 조선일보만 제외하고 모든 신문에 기사와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에야 신면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시점의 선택은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지만 다른 언론의 보도 여부를 보고 마지못해 뒤따라 보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행진 소식은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유력 언론에도 비중 있게 실렸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행진 당일인 15일 한국역에선 참사 생존 아이들 전면조사 추진위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미국의 MBC에서도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인 뉴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해외 언론들이 단원고 학생들의 도보 행진에 주목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한 언론사 숫자가 더 많고 해외 언론까지 보도에 가세하자 첫날 단원고 학생들의 도보 행진 소식을 외면했던 MBC와 조선일보 등도 기사를 출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3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G20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코엑스에 나와 있는데요. 60여 년 만에 다시 전쟁을 만나는 91살의 노장. 그가 기억하는 전쟁은 어떤 것일까? 마침내 4월 12일. 이승만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다. 김주현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다음 날, 이승만은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이제야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 이승만은 울먹이며 부상자들을 위로한다. 세월호 참사 지원을 하고 돌아가던 소방 헬기가 광주 도심에서 추락해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추락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미뤄볼 때 조종사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끝까지 안간힘을 썼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뉴스 리뷰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사고 개요부터 알아보죠. 예,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의 헬기가 오늘 오전 10시 53분쯤에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해서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광주 비행장 이륙 후 4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탑승자는 조종사 정성철 소방경과 박인돈 소방위, 그리고 정비사인 안병국 소방장, 구조대원인 신영룡 소방교, 그리고 이은교 소방사입니다. 주변 버스 승강장에 있던 여고생 한 명도 파편에 맞아서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인적은 드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신흥택지지구인 수안지구로 아파트, 학교, 원룸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어서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그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화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그 화면하고 또 차량 블랙박스 화면 예. 다시 한번 보면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자, 지금 나오는 화면은 차량 블랙박스 화면, YTN에서 특종 보도한 화면이죠. 예, 지금 추락 모습이 딱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고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지금 아주 느린 화면으로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속도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정도의 빠른 속도였죠. 예, 그 상황으로 볼 때 통제가 불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 조종사가 조정간을 놓치지 않고 그냥 방향만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CCTV에서 촬영된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예. 화면 위쪽에 상단이 정류장 인근의 추락 지점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행하고 있던 택시가 멈춰서고 또 놀란 승객들이 피하려고 내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 장소 인근에 주변에 버스가 있었는데 그 후미등을 깜빡거리고 있는 모습도 화면 상단에 네, 연기가 거치면은 아마 그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후미도 깜빡거리고 있는 저 버스 바로 뒤에 네. 그래서 만약에 저게 버스 위로 있습니다. 떨어졌더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헬기가 진도 팽목항을 향해서 이륙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했죠? 예. 2001년에 유로콥터에서 만들어져서 그에 도입된 사고 헬기 A365-N3이라는 비행기인데요. 현재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기체 결함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제를 담당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추락 1분 전에 헬기가 지상 210m 아래로 저공 비행하는 것을 보고 빨리 기수를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조종사가 어렵게 올리기는 했는데 다시 곧바로 떨어졌고 레이더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기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고 당시에 헬기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져서 이 헬기 조종사가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런 것을 피해서 인적이 그래도 좀 드문 곳에 하려고 했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종사인 고 정성철 소방경 4년 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했던 영상이 인터넷에서 오늘 오전 오후에 돌았습니다. 네. 음주 등반 사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등산하다가 사고를 나는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얘기했던 당시 인터뷰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술이 좀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아저씨 서울 갑시다. 서울까지 얼마요?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저희는 아. 네, 조종관을 잡았던 정성철 씨의 예. 2010년도 육성 인터뷰 보셨습니다. 자, 오늘 같은 이런 도심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 그렇게 흔한 사고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몇 년 단위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헬기라는 비행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비행기 기종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뭐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5년 동안만 보면 총 11건의 헬기 사고가 일어나서 22명이 전체 사망했습니다. 이게 군은 빠진 수치예요. 그렇습니다. 예. 매년 2건 이상의 사고가 나고 4명 이상이 숨지는 셈입니다. 가깝게는 작년 11월에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민간 헬기가 충돌해서 조종사 2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헬기가 도심 건물에 충돌했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 올림픽 대교 사고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2001년 올림픽 대교 사망인데요. 육군 헬기가 서울 올림픽 대교의 주탑에서 공사를 하다가 날개가 부딪혀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년 2월에는 설 연휴 귀성길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던 YTN의 헬기가 부천 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불시착했던 그런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전교조가 전임자 중 일부를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결국 결정을 했군요. 오늘 주요 뉴스들 좀 알아볼 텐데요. 전교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정한 전교조 전임자, 그러니까 노조에서 전임으로 일했던 사람을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그 시한이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전교조가 전임자 70명 중에서 39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한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그리고 전국 각 지부에 있는 21명, 이렇게 해서 총 31명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종의 부분 복귀 결정인데요. 그동안 아무도 복귀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전교조가 교육부에다가 일종의 타협안을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계속 있을 남아있는 31명은 노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보였지만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직권 면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그런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교육부가 진보 교육감들과의 어떤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직권 면직이라는 초강수를 꺼낼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교조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교조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교조의 채권 압류 신청을 받아들여서 조전혁 전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금 39억 3천여만 원 중에서 12억 9천여만 원을 전교조에 줘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선거 때 쓴 돈의 일부를 선관위가 보전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전교조에 주라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조현욱 전 후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0년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해서 전교조가 이 사람을 고소했던 인물입니다. 법원이 그 조현욱 의원에게 전교조에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동안 배상을 하지 않고 계속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상금은 8억 4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이자가 붙고 붙고 하면서 12억 9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기륭전자의 최동열 회장이죠. 예.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10년 11월 1일 기륭전자 노조가 1895일 동안의 아주 장기 파업 끝에 최동열 회장한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합의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 회장이 고용 승계를 위한 생산 설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2013년 5월까지 유예 기간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노조가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최동열 회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회사의 땅이라든지 자산 이런 것들을 매각하고 작년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야반도주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륭전자 노조하고 시민단체 국회의원들 107명이 최동열 회장을 노사합의를 어기고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이익으로 도용했다 그리고 도피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단지 최동열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사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기업주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유병헌 회장 전 회장과 관련해서 뭐 거의 공개 수배 방송을 하고 있는 언론사들, 예. 이런 최동열 회장 같은 사람들은 좀 얼굴 좀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뉴스 자체 오늘 기자회견 뉴스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내일이 일주기지요. 예. 네,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고생 5명이 훈련하는 도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숨지는 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무자격 교관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학생들한테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런 훈련을 시키다가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사고 1년을 맞아서 희생 학생들의 1년 선배들인 졸업생들이죠. 이미 졸업생들 22명이 사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공식 발표된 수사 결과는 당시 교관들의 증언에만 의존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자들의 증언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교관들의 증언만 채택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네, 여행사 대표는 이미 보석이 된 상태고요. 예. 네. 자, 아시아 최초로 야생 돌고래를 방생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예.
또 한편에서는 주요 수입국이라는 그런 오명이 있습니다. 예,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작년 7월에 남방 흔돌고래 제돌이를 자연방사했으면서 한편에서는 야생에서 포획된 고래를 우리나라가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고래류 자연방사와 사육실태 조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 제돌이 방사 이후에 지금까지 공연, 전시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된 돌고래가 총 25마리나 됩니다. 제돌이 방사 후에 1년 동안 우리나라 9개 수족관에 있어 총 49마리의 고래 수의 절반이 넘는 25마리의 고래를 수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족관에 있는 고래들 중 지금까지 모두 15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수입하는 겁니까? 예, 그 각종 뭐 수족관의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꿈속인 듯 황색 노을이 지나갔습니다. 연이틀 하늘빛이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백리길을 걸어서 국회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저 아프고 슬픈 풍경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정치권은 실망스럽고 그런 사회를 상대로 안간힘 다하는 유가족들의 단식 소식은 뼈가 아픕니다. 더 외로움 타계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권 내부에서 대권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제갈 길을 가지 않겠느냐는 시선을 받으며 여당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에게 그런 욕심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욕심이 있더라도, 아니 그런 욕심이 있을수록 언행을 더욱 조심할 것이라는 예상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공동 운명체다, 잘 모시겠다라고 한 김 대표의 말에 별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던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은 물론이고 여당 내 기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 대표는 대통령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할 소리는 하겠다던 여당 대표가 뭐 저럴까 싶지만 결국 장관 자리 차지할 사람이 거기서 거기겠거니 생각해보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전술적으로 양보한 것일 수 있겠다고도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서만큼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새누리당은 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변호사가 가입해 있는 대한변협이 만든 법안이고 현재 형사법 체계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김무성 대표가 수구인지 보수인지를 평가해볼 한 가지 잣대이기도 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